우주에서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우주복이 있다면 말이죠. 우주복은 말하자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필수템 같은 거죠.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우주선이나 달이나 화성에 있는 모듈형 주거지에 머물러야 할 거예요. 현재 나사에는 우주선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몇 개의 오래된 우주복밖에 없어요.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서 말이죠. 나사의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계획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새롭게 디자인된 우주복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3조 원의 예산이 있죠. 이 새로운 우주복은 예전 우주복보다 훨씬 부피가 작고 훨씬 더 패셔너블해요. 하지만 사람 외에 어떤 생명체들이 우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름 붙여진 3마리의 동물들이 우주로 보내졌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죠? 두 마리의 개 벨카와 스트렐카는 1960년 러시아 우주선 안에서 하루를 보냈고 돌아오자 미디어 스타가 되었죠. 미국은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16분 동안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렸는데 우주는 해수면 위로 100km에서 시작해서 로켓이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우주복을 입었던 햄은 훌륭하게 버튼 누르는 모든 임무들을 해냈고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국제 우주 명예의 전당에 올랐죠. 그런데 완보동물은 실제로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완보동물 또는 종종 물곰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갈색이고 아주 조그만 회색곰처럼 생겼으며 다리가 있는 가장 작은 동물 중 하나예요. 8개나 있어요. 대부분의 종은 눈이 없지만 어떤 것들은 있어요. 평균 크기가 약 0.5mm라서 성능 좋은 돋보기로 물곰을 볼 수 있어요. 이끼에 물을 조금 뿌리면 나올 거예요. 초당 약 한 개의 몸길이만큼 걸을 수 있고 초당 약 두 개의 몸길이 정도로 달릴 수 있어요. 물곰의 알은 밝은 흰색이라서 발견하기가 더 쉬워요. 유럽 우주국은 물곰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갔고 10일 동안 밖에 놔두었는데요. 그들은 생존했어요. 물곰들은 공기, 물 없이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해로운 태양 복사에서 극심한 추위와 열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이거 별로 신날 것 같진 않은데요. 극한의 조건에서 물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외골격 또는 몸통에 의존했어요. 임상실험에서 이 외골격은 평방 인치당 8만 7천 파운드 이상의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거 굉장한 우주복인데요? 물곰은 심지어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다가 따뜻해졌을 때 되살아났고 여전히 번식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을 찾고 화성을 탐사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극단적인 생명체를 이해하는 건 필수가 되었어요. 만약 물곰이 말 그대로 모든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극한 미생물은 다른 행성들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극한의 조건에 사는 생명체예요. 루마니아에 있는 모빌 동굴은 다른 행성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 중 하나예요.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뜻은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 원자가 연결되어 살아있는 유기체의 세포가 만들어진 분자를 형성하는데 보편적인 레고블록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모빌 동굴에서는 아니에요. 모빌 동굴은 적어도 250만 년 전에 막혔어요. 석회암 암석을 통해 스며든 물은 동굴 안에 호수를 형성했고 황화수소 및 독성의 부식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 유독한 스프에 뭐가 살 수 있을까요? 황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요. 빛이나 광합성이 없는 생태계 전체가 모빌 동굴 안에 존재해요. 먹이사슬은 황 기반의 화학물질을 먹는 미생물의 화학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33종의 황 기반 생물이 모빌 동굴의 적대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게 발견되었죠. 새우, 정갈, 진해, 달팽이 등등요. 모빌 동굴은 황에 기반한 생명체들로 가득 찬 지하 깊은 외계 세계예요. 만약 이런 생명체가 지구의 모빌 동굴에 존재한다면 과연 우주에 어떤 게 살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테리아요. 박테리아는 우주에서 살 수 있어요. 또 곰팡이도요. 박테리아는 먹이사슬의 기저부를 형성해요. 그리고 박테리아는 우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1980년대에 미르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정거장의 창문 밖에서 뭔가가 자라고 있고 지구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고 불평했어요. 검사 결과 박테리아와 곰팡이, 곰팡이로 밝혀졌습니다. 석영으로 만들어진 창문은 표면에 자라고 있는 것 때문에 손상되고 약해졌어요. 곰팡이는 또 일부 케이블에 구리를 먹고 있던 걸로 밝혀졌죠. 미르 외부의 몇몇 장소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우주정거장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주 같은 무균 환경에서 다른 미생물이 주변에 없을 때 박테리아가 은신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주복사가 이것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우주 환경에 적응하는 걸 도울 수도 있어요. 박테리아는 지구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 년 후 미국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박테리아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바위에 다양한 박테리아를 바르고 우주정거장 밖에 두었어요. 어떤 박테리아는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이 살아남았어요. OU20이라고 불리는 한 변종이 국제 우주정거장 밖에서 1년 반 이상을 생존했어요. 일본도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박테리아 실험을 했어요. 일본 기보 모듈인 기보의 로봇팔에 데이노코쿠스 라디오 두란스, 또는 줄여서 D라디오 두란스라는 박테리아가 있는 패널 3개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우주 밖에서 3년 동안 생존했어요. 우주실험의 선임 과학자는 이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8년까지 살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화성까지 4번 왕복 여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이건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해요. 우주 바위를 타고 화성에서 지구로 생명체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해 우주 바위를 타고 지구로 전염되는 박테리아가 올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공상과학 서적과 영화에서만 고려되던 게 이제는 진지한 과학적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화성 운석이 왔어요. 남극은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유성을 찾기에 아주 좋은 장소죠. 남극의 앨런 힐스 지역의 얼음은 주변 산의 배치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곳의 얼음은 승화예요. 즉, 얼음이 증발해 절대로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증기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앨런 힐스 지역의 얼음이 승화하면서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얼음에 부딪혔던 모든 유성들을 드러냈어요. 유성 사냥꾼들은 말 그대로 스노우모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집게로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집어 올려요. 절대로 사람 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게 말이죠. 그들은 유성을 봉지에 넣고 번호를 매기고 위치와 운석에 관한 다른 사실들을 기록해요. 그렇게 해서 화성 운석 ALH-84001 유성이 발견되었어요. 지구엔 매일 약 17개의 유성이 떨어지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수는 늘어나게 되죠. 거의 모든 곳에 운석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떨어졌어요. 11년 간격으로 코네티컷주의 웨더스필드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집은 약 450g의 유성들로 지붕에 구멍이 났어요. 하지만 화성에서 오는 유성은 아주 드문데요. 126개의 유성들이 현재 붉은 행성에서 온 걸로 확인되었어요. ALH-84001은 화성에서 왔어요. 과학자들은 미국이 화성에 착륙했고 화성의 암석과 화성의 대기 성분을 표본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ALH-84001은 화성의 대기와 유사한 기체 및 암석과 비슷한 화학적 구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운석에는 또 다른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화석화된 생명체예요. ALH-84001 안에 있는 이 작은 물체가 화석화된 박테리아 생명체인지 아니면 화학적 퇴적물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어요. 하지만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연구는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가 유성을 타고 화성에서 지구로 이동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미국의 화성을 탐사하는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은 최근 화성 바위 안에서 유기분자를 발견했어요. 이 유기물은 탄소와 산소였어요. 2030년 이전에 샘플이 지구로 돌아올 때까지 이 유기분자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학 반응에 의해 생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한 수색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화성뿐만이 아니에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도 좋은 후보지예요. 수킬로미터의 두꺼운 얼음에 완전 덮인 유로파는 얼음 표면 아래에 소금물로 된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얼음은 절연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유로파 중심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내부 열 과정과 결합하면 유로파의 바닷물이 따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로파 클리퍼 익스프레스 임무는 유로파에서의 생명체를 위한 조건을 확인할 계획이에요. 9개의 관측 장비를 탑재한 유로파 클리퍼는 바다 아래에서부터 표면 얼음으로 분출된 불가사의한 불그스름한 물질의 화학적 구성을 포함해 유로파 위를 공전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찰을 시도할 겁니다. 이 붉은 물질은 뭘까요? 특정 화학 물질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크릴 새우? 새우? 물고기? 모빌 동굴과 같은 생명체? 아니면 고대 밝은면 나레이터의 유해? 채널 고정해주세요.